안동에서 40여 년 동안 천연 염색과 칠공예 등을 연구해온 신계남 전 동양대 패션 경영학과 교수의 출판 기념회를 겸한 8번째 작품 전시회가 오늘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시작됐습니다.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전시회에서 신 전 교수는 간무늬염과 쪽무늬염 등 천연 염색의 주요 기법과 목판칠, 원단칠 등 다양한 칠화 작품 100여 점을 함께 선보입니다. 특히 저서에서는 주사전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 실험을 통해 먹물이 섬유에 염착하는 원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등 신 전 교수의 작품 세계와 연구 성과가 총망라돼 소개됩니다.